이처럼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카드사들도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돌입했습니다. 카드사들은 금전적인 수익이라는 1차 효과보다는 소비자 데이터 확보 등 2차 효과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이한승 기자. 네, 이한승입니다. 우선 지원금을 위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? 네, 가장 중요한 건 국민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.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 근처에 있는 지원금 사용 가맹점을 알려주기로 했고요. 또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거,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수익에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면 아닙니까? 네, 결제 실적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카드사들은 그것이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요. 이 사용처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국한됐기 때문입니다. 지역사랑 상품권의 특성상 가맹점이 주로 골목상권인데요.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카드사들의 수익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카드사들이 판매 관리비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쓴 지출이 수수료 수익보다 많아 업계 전체로 봤을 때 8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카드를 받아놓고 쓰지 않는 휴면 고객들이 다시 카드를 쓰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